딸기고장 논산에서 겨울 딸기 출하가 한창입니다. 기존보다 두 배가량 큰 킹스베리 같은 신품종 딸기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호텔과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해외 주문까지 제도하면서 물량 대기가 버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진석 기자가 출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재배가 까다로운 딸기 품종인 킹스베리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일반 딸기보다 두 배가량 크고 풍부한 가즙에 은은한 복숭아 향을 풍기는 프리미엄 딸기입니다. 출하를 앞두고 주문량이 쇄도하면서 새벽 3시부터 수확을 시작해 포장까지 하느라 온 가족이 잠시 쉴 틈도 없습니다. 일본 바이오들도 와서 최근에 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 올해는 23개국까지 이제 수출될 정도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대과정이라는 것도 대과정에서 맛도 좋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논산 딸기 연구소가 9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국내 고유 품종 킹스베리가 겨울 과일 시장에서 여왕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논산 지역 170여 농가에서 들여온 딸기를 선별해 유통시키는 농업법인. 국내외 호텔과 백화점, 대형마트, 커피 전문점에서 킹스베리 주문이 밀려들면서 납품 일정을 제때 맞추기 힘든 상태입니다. 50여 명의 직원으로 모자라 130여 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대형마트에 납품이 되는 8개들이 이 킹스베리의 가격은 18,000원입니다. 딸기 한 개당 2,500원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부유층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최상품의 경우 한 알에 2만 원에 팔릴 정도입니다. 킹스베리보다 더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비타베리와 하이베리도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세계 품종이 앞으로 논산 딸기의 대표 품종이 될 전망입니다. 농가에서도 신품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논산의 경우에 올해 신품종 점유율이 한 7, 8%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개발한 신품종 겨울딸기 삼총사는 유통과정에서 쉽게 무르지 않아 해외시장에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EB 김진석입니다.